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방학을 했고 뭘 드실까 고민하고 계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까리고추 어묵 볶음을 맛있게 할 텐데요. 더 추가로 떡볶이 덕을 넣어서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까리고추는 집에서 땄어요. 땄는데 벌써 이렇게 빨간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넣어도 괜찮고, 큰 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뚝뚝 잘라서도 돼요. 가루 잘라셔도 되고, 손으로 잘라셔도 되고. 국탕용이라 쓴 거를 샀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씹는 맛이 좋거든요.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아까도 집에서 키운 건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중간 크기를 했습니다. 넉넉히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드세요. 양파 액기스도 하나 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양파에 액기스 없으시면 내실 액기스도 넣으셔도 되는데 버블기란에다가 양파 액기스 담는 거를 넣어볼게요. 이거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초고추 정도. 물이 생겨가지고 이때 끓을 때 열면은 고추가 이렇게 확 잡아들어요. 이제 떡만 익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뎅 어묵하고 고추는 데쳤기 때문에 제가 파를 넣을게요. 한 컷을 넣어주겠습니다. 들기름을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볶고 그러는 거 바로 드시는 거는 이렇게 참기름을 넣으셔서 드시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솔솔 뿌려줄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남녀노소 좋아할 수 있는 까리고추 어묵볶음을 해봤습니다. 항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